안녕하세요. 이교희입니다. 자, 탑토익 800 LC 보강 수업 수요일에 못했던 거 오늘 학원에서 보강을 했는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드의문문에서 우리가 5번 유형까지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6번 유형부터 계속해서 쭉 유형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드의문문의 여섯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의견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하우의문문에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하우의문문에서 공부했던 게 요거였었지. How 대부분은 do you like? 이렇게 출제가 되고 또 가끔가다가 how do you enjoy라든가 또 how do you feel about? 네. 요렇게 해도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랑 똑같은 뜻의 질문이 what의 문문에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what의 문문에서는 what's your opinion of, what's your impression of,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about 요렇게 물어봅니다. 자,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은 항상 대답에서 형용사나 부사로 대답하는 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나갑니다. One. What do you think of the company's new logo? A. The company will be expanding. B. Yes, the quality is excellent. C. It represents our image perfectly. 자, 질문이 뭐였냐면요. 사실 질문이 이거죠. 자, 질문이 What do you think of the company's new logo? 자, 회사 새 로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고요. 자, A에서는 지금 company를 반복했네. 그다음에 B는 yes 때문에 오답이죠. 그래서 오답만 골라내도 사실은 정답이 바로 나오는데 C에서 딱한 단어 perfectly. 그죠? 요 부사가 들리면 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예제 나갑니다. Two. What's your impression of our new uniforms? A. We already have, thanks. B. They look very comfortable. C. She was impressed by the performance.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s your impression of our new uniforms? 자, 우리 새 유니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의견을 물었고요. 자, A에서는 We already have, 이미 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 B에서 딱한 단어 They look very comfortable. 형용사 한 개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바로 정답으로 B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C에서는 She was impressed by the performance 에서 질문의 impression, 대답의 uniform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 유도하는 거잘또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입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계획을 물어볼 때는 네 가지 질문이 출제가 됩니다. What are your plans for? What will you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네 가지로 출제가 되는데 최신 유형은 요거 두 개. What are you going to do? 하고 What are you doing? 요게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질문의 모양을 잘 외우시고요. 자, 계획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대답을 미래 시제로 대답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대답을 I will 로 시작하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뒤에 못 알아들어도 무조건 정답 골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신하죠. 그래서 I'm 다음에 ing 요걸로 시작해도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else는 구어체이기 때문에 맨 앞에 I'm 요거를 생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빼고 그냥 ing로만 시작하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또 기억을 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On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A. Okay, after that. B. At 4 o'clock. C. Leading a seminar.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계획을 물었고, 자, A는 OK는 yes랑 똑같은 거니까, 자, 오답으로 골라내시고, 그다음에 B, at 다음에 시간이 답이 될 수가 없죠. C처럼 ing 형태로 시작하는 거 바로 정답으로 골라버리시고 지금 앞에 뭐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지금? I'm 요게 생략이 됐다는 거죠. I'm leading a seminar 혹은 leading a seminar 요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다 정답 골라버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나갑니다. Two.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weekend? A. I'll just stay home and rest. B. She finished it yesterday. C. No, we won't. 확인해 보죠. 질문이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계획을 물었고요. A에서 지금 대답을 I'll, I will 줄여서 이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정답.
골라버리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B에서는 지금 she가 누군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C는 no를 듣는 순간 오답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답만 또 딱딱 골라내셔도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요. 자, 대부분은 요거 두 개. What's the fastest way to? What's the best way to? 그 다음에 조금 드물게 What's the quickest way to? What's the shortest way to?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디까지 가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제일 빠른 길이 어디냐? 라는 질문이고요. 대부분은 대답이 교통수단 아니면 길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들리면 답이다라고 외우시고 최근 들어서 길 안내. 직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요게 추가가 됐어요. 요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1.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convention center? A. In 20 minutes. B. Drive down Hill Street. C. Thanks, but I already have a ride.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convention center? 그래서 convention center까지 가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뭐죠? 라고 물었고요. A는 지금 in 다음에 시간이에요. 요거는 when, 네, 오답으로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B에서 drive, 운전하세요. 교통수단, 그 다음에 Hill Street, 길 이름. 요런 것들이 들리는 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C처럼 고마워요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네, 오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가보겠습니다.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Proud Mary Cafe? A. For a bite of lunch. B. It wasn't my favorite. C. Route 26 is the fastest. 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Proud Mary Cafe?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뭐죠? 라고 물었고요. 자, A는 질문에 카페, 대답에 lunch, 연상되는 표현, 오답 잘 골라내시고 B는 it wasn't my favorite,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전혀 뭐 대화가 안 되는 거 오답 골라내시고 C처럼 route 26, 이렇게 길 이름 들리는 거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3. What's the shortest way to the train station? A. It leaves from track 7. B. A one-way ticket costs $15. C. Take the next left and go straight.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What's the shortest way to the train station? 기차역까지 가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이라고 했고요. 대답에서 A에서 from 다음에 장소니까 이건 where. B는 질문에 train station, 대답에 one-way ticket. 연상되는 표현으로 오답 유도하는 거 오답 골라내시고 C처럼 Take the next left. 요 앞에도 좌회전 하셔가지고 go straight. 직진하세요. 이렇게 길 안내하는 게 요즘 들어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잘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다음 유형, 아홉 번째 유형입니다. 아홉 번째 유형은 What's the best way to? 까지는 지금 앞에 8번이랑 똑같아요. 차이점은 그 뒤에 contact, reach, get in touch with 이런 말이 붙습니다. 전부 다 뭐야? 연락해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락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이니까 당연히 통신수단이 들렸을 때 정답이 되겠죠. 전화하세요. 이메일 보내세요. 팩스 보내세요. 이런 거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1. What's the best way to contact you, Mr. Fisher? A. I'll give it my best shot. B. Try my office number. C. They're negotiating the contract. 자, 확인해보죠. 자, 질문이 What's the best way to contact you, Mr. Fisher? Fisher 씨, 당신한테 연락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자, A, I'll give it my best shot. 지금 여기가 best shot. 연음이 되니까 best shot. 이렇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best를 반복했어요. 자, 오답으로 잘 골라내시고 B에서 try my office number.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통신수단 나왔을 때 정답으로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C는 질문에 contact, 대답에 contract. 그래서 또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이죠. 오답만 딱딱 골라내면 또 정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입니다. 열 번째 유형으로 가보죠. 열 번째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we do?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어떡하죠? 라고 했으니까 대답해서 어떻게라 하면 정답이 되겠죠. 어떻게라 라는 거는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이 들리면 답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나갑니다. 1. What should I do with the extra pamphlets? A. It was our largest event. B. Put them in the storage cabinet. C. Not very much.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What should I do with the extra pamphlets? 남는 pamphlets을 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고 B에서 Put them in the storage cabinet. 이렇게 명령문 나왔을 때 정답으로 골라주시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11번째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11번째는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물어보는데 For a living 이라는 말은 생계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생계를 위해서 뭘 하냐. 아,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데 For a living은 대부분 생략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앞에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What do you do? 라는 말이 나오면 직업을 물어보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7번 유형 아까 했던 거 7번 유형이 뭐였냐면은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What are your plans for? What will you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doing? 거기에서 네 번째 거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What are you doing은 계획 물어보는 거, What do you do는 직업 물어보는 거. 알겠죠? 아,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문제 풀다 보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험장 가면 또 긴장을 하기 때문에 요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밖에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What kind of work do you do? 우리말로 할 때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직업이 뭐예요? 이건 좀 예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처럼 영어로도 What kind of work do you do? 또 What type of work do you do? What sort of work do you do? What line of work do you do?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직업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직업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무조건 직업으로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직업을 물어봤어요. 자,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저 영어 선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영어 선생이에요 라고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이죠. 그래서 저한테 직업을 물었을 때 저 교육 사업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육 사업. 교육 사업이라는 거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직종, 업종이잖아. 이렇게 직종이나 업종으로 대답하는 것도 정답이다 라고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1. What type of work do you do at the laboratory? A. It's working well. B. You need an ID card. C. I'm a technician. 자, 확인해보죠. 질문이 What type of work do you do at the laboratory? 자, 실험실에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죠? 라고 물었고요. A는 지금 work를 반복했어요. 오답으로 잘 골라내시고 B는 질문의 laboratory, 실험실 대답의 ID card, 연상되는 표현으로 오답 유도하는 거고 C처럼 이렇게 직업 이름, technician 이런 걸 듣고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나갑니다. 2. What sort of work do you do? A. Yes, we can do that. B. You did a great job. C. Construction mostly. 자, 정답 아시겠죠? 자, 보면 질문이 What sort of work do you do? 직업을 물었고 대답이 C에서 construction, 건설업. 네, 이렇게 직종이나 업종이 나왔을 때도 정답을 고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요. What's the purpose of 뭐뭐뭐? 뭐뭐뭐의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인데 뭐뭐뭐의 목적이 뭐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거 왜 해요? 라는 거죠. 그거 왜 해요? 영어로 하면은 why 이제 why. 그래서 What's the purpose of 뭐뭐뭐? 요거는 why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why 의문문의 정답 패턴들 to 부정사, in order to, for plus 명사, so, do, can, may 동사 이런 것들 요거가 나오면 답이다 라고 패턴을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1.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Bangkok, sir? A. It wasn't intentional. B. Yes, I was planning to. C. I'm here for a trade fair.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Bangkok, sir? 그래서 방콕을 방문하시는 목적이 뭐죠? 라고 물었는데 자, B에서 A인데 지금 A에서 자, 질문이 purpose, 대답에 intentional, 의도적인, 연상되는 표현으로 오답 유도하는 거죠. 골라내시고 B는 yes 때문에 오답이에요. 그래서 오답을 골라내면 뭐 무조건 정답 나오는 거죠. C에서 I'm here for a trade fair, 무역 박람회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for 플러스 명사, 요런 패턴이 들리면 답이다 라고 패턴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유형을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3번이 이제
기타 유형이죠. 요거는 뭐냐면은 조금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것들. 와드 입문에서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패턴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가끔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일단 뭐야? 질문에서 맨 앞대가리, 예, 주어 동사에 집중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뭐를 잘할수록 고수가 된다? 그렇지. 오답을 골라내셔야죠. 예, 그거 집중하면서 한번 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What's the matter with this sewing machine? A. I saw it in the warehouse. B. We met her last Wednesday. C. It's missing some parts. 자, 확인해 보죠. 질문이 What's the matter with this sewing machine? 자, 이 재봉틀에 뭐가 문제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질문에 sewing, 대답에 A에서 I saw it in the warehouse. Saw it. 비슷한 발음 오답 골라내시고요. D에서는 We met her last Wednesday. 질문에 matter, 대답에 met her. 그래서 비슷한 말은 또 오답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럼 C를 들을 필요가 없죠. 네,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무조건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나갑니다. 2. What's the name of the medical clinic you visited? A. I'm working as a receptionist there. B. I believe it was Western Healthcare. C. Mr. Hernandez did. 확인해보죠. 자, 질문이 What's the name of the medical clinic you visited? 자, 당신이 방문했었던 병원의 이름이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A에서 I'm working as a receptionist there. 자, 질문에 medical clinic, 대답에 receptionist, 연상되는 표현, 오답 잘 골라내시고 B에서는 I believe it was Western Healthcare. 이렇게 병원 이름 나오는 거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C에서 사람 이름 Mr. Hernandez. 요거를 듣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질문이 what is로 시작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Mr. Hernandez, B동사가 나와야죠. is가 나와야지 did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오답으로 골라내셔야 됩니다. 예, 약간 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 What is the procedure for submitting a resume and cover letter? A. Wasn't it covered by the newspaper? B. At least 3 years of experience. C. You can just email it to the recruiter.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 is the procedure for submitting a resume and cover letter? 자, 이력서와 자소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는데 앞대가리에 집중하시라고 했어요. So what is the procedure? 방법이 어떻게 되죠? 에 집중하시고요. 자, A에서는 질문에 있는 커버를 A에서 반복을 했어요. 자, 오답으로 잘 골라내시고 B에서는 at least 3 years of experience, 최소한 3년의 경력, 방법이 어떻게 되죠?만 알아들었으면 오답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C에서 you can just email it to the recruiter. 자, 방법이 어떻게 되죠? 아, 모집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는 C 고르시면 되는 거죠. 항상 앞대가리 집중하시면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4. What are the advantages of using a store credit card? A. No, it's not being used. B. You can receive special discounts. C. You can also write a check.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대가리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What are the advantages? 이점이 뭐죠?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B에서 딱 한 단어 뭐만 알아들으면 돼? Discounts. 여기만 들리면 되잖아.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뭐가 이점이냐? 디스카운트. 정답으로 B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앞대가리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5번 넘어갑니다. 5. What does the merger of the two companies mean for our business? A. Yes, she seems really busy. B. We'll have to wait and see. C. It's located close to the library. 자, 확인해보죠. 자, 질문이 What does the merger of the two companies mean for our business? 자,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라고 물었는데 자, 일단은 A는 Yes 때문에 오답이에요. 골라내시고 그 다음 B에서 We'll have to wait and see. 두고 봐야지 알겠는데요? 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건 B예요. 그런데 C에서 Close to the library. Close to 다음에 장소니까 이거는 Where is 답이잖아. 그래서 오답만 딱딱 골라내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네, 오답을 잘 골라내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6. What's included in next year's product line? A. To improve staff productivity. B. Didn't Rachel give you the list?
C. The production line is working properly. 자, 확인해 보죠. 질문이 What's included in next year's product line? 그래서 내년도 제품군에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자, A에서 뭐야? 질문에 product, 대답에 productivity. 네, 비슷한 발음 오답으로 골라내셔야죠. B에서는 Didn't Rachel give you the list? 자, 내년 제품군에 뭐가 포함이 돼 있죠? 왜 레이첼이 저기 목록 안 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건 B입니다. 정답 고르셔야 되고 C는 어때요? 질문에 product line, 대답에 production line. 비슷하고 반복되고 다 오답으로 골라내시고 그래서 오답만 딱딱 골라내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7. What should we bring to the trade fair? A. Lots of business cards. B. I've booked a flight. C. I bought some extra pairs.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 should we bring to the trade fair? 무역 박람회에 갈 때 뭐를 가져가야 되죠? 라고 물었는데 일단은 주어 동사가 What should we bring? 여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뭐를 가져가야 되죠? 라고 했고요. A에서 Lots of business cards. 뭐를 가져가야 되죠? 명함이요. 아, 정답으로 A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는 I booked the flight. 제가 비행기 예약을 했습니다. 뭐를 가져가죠만 알아들으면 오답 골라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에서는 뭐야? 질문에 fair, 대답에 pairs.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앞대가리 집중해라, 오답을 골라내라. 아, 그거만 할 점은 다 해결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8. What will they be serving at the reception tonight? A. For an acceptance speech. B. The service is very good. C. Light refreshments. 자, 확인해 보죠. 자, 질문이 What will they be serving at the reception tonight? 오늘 저녁 reception 때 뭐를 서빙한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What will they be serving? 여기에요. 자, 뭐를 서빙한대요? 자, 그리고 A에서는 뭐래? 질문의 reception 대답에 acceptance.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 유도했어요. B에서는 질문의 serving 대답의 service 또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이에요. 그래서 오답을 골라내면 C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light refreshments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서빙한대요? 가벼운 다과요. 네, 정답으로 또 C 고르시면 되는 거죠. 앞대가리에 집중해라. 오답을 골라내라. 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9. What does the company policy say about vacation days? A. He said the hotels are fully booked this week. B. Thanks. The travel agent really helped me a lot. C. Vax must be approved by the department head.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 does the company policy say about vacation days? 라고 했는데 자, 주어 동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What does the company policy say? 회사 정책에 뭐라고 나왔죠? 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A에서 he said 회사 정책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가 말하길. 이러면 안 돼요. 오답을 골라내셔야 되고. B에서 회사 정책에서 뭐라고 나왔죠? 고마워요. 대화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C를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무조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네, 앞대가리 집중하시고 오답 골라내고 이걸로 해결 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10. What's the name of the plumber you used last time? A. Next Friday. B. I have to look it up. C. A drain pipe was clogged.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What's the name of the plumber you used last time? 자, 저번에 사용하셨었던 그 배관공의 이름이 뭐였었죠? 라고 물었는데 자, A는 일단 next Friday니까 what이 아니라 when 오답으로 골라내셔야 되고 B에서 I have to look it up. I have to look it up.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몰라죠, 몰라. 예, 우리가 맨날 따라 읽던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몰라 대답이 나오면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drain pipe was clogged. 무슨 말이야? 배수관이 막혔어요. 질문에 plumber에서 연상되는 표현. 오답으로 또 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을 골라내면 또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드 입문을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와드 입문은 지금 앞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패턴 정리해드린 거, 그 유형별로 정답 패턴들 잘 또 외워두시고, 요 10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빈칸도 채워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뒤에 Practice Test 2 있죠? 7문제 돼 있는 거. 그거 풀어보시고, 그거는 동영상 해설 강의가 우리 탑토익.com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고 또 확인들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문사 입문문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후부터 해가지고 와드 입문문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요거를 싹 다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복습을 다 한 다음에 우리 교재 안에 보시면은
그 의문사 이 부분만 쫙 모아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30문제짜리가 한 세트가 있고, 그 뒤에 20문제짜리가 또 있거든요. 30문제짜리는 일단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빈칸 채워보시고, 그거는 스크립트만 제가 올려놨어요. 탑토익닷컴에다가. 그 다음에 20문제짜리는 동영상 해설 강의가 또 있어요. 그 강의를 또 들어보시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를 제가 제공해 드렸으니까 다 풀어보시고 철저하게 복습하시면은 의문사이면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대로 다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개도 틀리지 않는 거 목표로 철저하게 잘 복습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에 못했던 게 제안 부탁 의문문이죠. 제안 부탁 의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부탁 의문문이 Part 2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제안 부탁 입문문이 보통 한 달에 4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30문제 중에서 5문제까지가 제안 부탁 입문문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제안인지,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부탁인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이 Why don't we? Why don't you? Why don't I? 요거는 다 알죠? 이렇게 시작하면 제안이고, Why not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여기 좀 드물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시작해도 제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What about? 요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What if로 시작하는 것도 제안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많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좀 드물지만 How would you like to로 시작하는 것도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제안하는 질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의 뒤에를 완벽하게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앞대가리 형태만 기억하세요. 앞대가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제안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유형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주 라이크로 시작하는 거. 이게 제안인 건 어릴 때 배웠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우주 케어로 시작해도 제안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Do you want to? Don't you want to?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것도 제안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assistance? 제가 이런 거 도와드릴까요? 라는 제안이고요. 여섯 번째가 Can we? Can't we?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라는 제안인데 가끔 가다가 요거를 can 대신에 could로 바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듣고 나서 아 이게 시제가 과거 시제로 바뀌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제가 바뀐 게 아니라 can 대신에 더 공손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could를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시제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거로 봐보세요. 일곱 번째 거는 질문의 유형이 Should I? Should we? Shouldn't I? Shouldn't we? Shouldn't you consider? Don't you think we should? 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질문에서 전부 다 조동사가 뭐가 들어가? Should가 들어가죠. 자, 여러분은 Part 2 문제를 풀때 질문에서 should만 들어갔다 하면 다 제안이다. 알겠죠? 다시 한번. 질문에 should만 들어가면 다 제안이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안이라는 것만 눈치를 채면 문제를 풀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let로 시작하는 거 당연히 제안이죠. 자, 부탁하는 질문도 보겠습니다. 부탁하는 질문을 조동사 can, could, will, would로 시작하고 주어가 I, you가 나옵니다. 그래서 can, could, will, would, I, you. 요걸로 시작한 부탁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may I가 있죠. may you는 없어요. may I로 시작한 부탁이다. 그리고 please로 시작하는 거 당연히 부탁이죠. 요렇게 10가지의 유형이 질문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쭉 훑어보세요. 10가지 유형을. 그래서 요 10가지의 질문을 전부 다 제안이다, 부탁이다 라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안하는 질문이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못 알아들어도 돼요. 앞에만 알아들으면 돼. 자, 앞에 거를 딱 듣고 이게 제안이다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럼 제안을 받았으니까 대답해서 뭐라고 해야 돼? 좋아요. 라고 동의를 하든지, 싫은데요? 라고 거절을 하든지, 라고 해야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표현이 나오면 정답으로 골라주시는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토익 시험은 답으로 나오는 게 맨날 똑같이, 그죠?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동의 표현과 거절 표현도 같은 대답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동의 표현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거절 표현을 제가 여러분의 교재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죠. 걔네들을 또 여러분이 싹다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되게 많죠? 지금 훑어보시면은. 그거 외우는 방법도 똑같죠? 몰라,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따라 읽기 연습을 하세요. 시험 보는 날까지
매일 연습을 하시면은 시험장 가서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게, 반사적으로 고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의 표현이 훨씬 더 많죠? 지금 보면은. 자,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네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동의 표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자주 나오는 것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표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근이지. Sure, of course, certainly, absolutely, definitely, you bet, without a doubt, no problem. 요게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sure는 마법의 키워드인 거 알죠? 1년에 12번도 나오고 13번도 나오고 오답인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들리면 답으로 고른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잘 나오는 것들 보겠습니다.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That'd be great. That'd be nice. I'd be happy to. I'd be glad to. 그 다음에 thanks나 okay. 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특별히 지금 thanks랑 okay가 있는데 얘네들은 뒤에를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냥 이걸로만 시작하면 답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would you like일 때는 yes, I would. 자주 나오고요. I was planning to. 자주 나옵니다. 이건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죠. I was planning to.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나한테 제안을 했을 때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이런 대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wait a minute. 또 I'll be right there.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yes if, I'm willing if가 있는데 둘 다 뭐야? if절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제안 부탁 의문문은 대답에서 if절만 나오면 답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if절이 들어갔던 건 무슨 말이에요? 긍정은 긍정인데 그냥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긍정이죠. 긍정의 범위가 축소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제안을 했는데 다음 달에 우리 회사 와서 일해 주실래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네, 그럴게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네, 월급만 많이 주신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진실성 있어요, 지금? 그렇지. 월급만 더 많이 주신다면. 요게 더 진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단서가 붙었을 때에 더 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는 것들이 항상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if절이 들어가면 답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if절이 들어가면 답이다. 그 다음에 I'd appreciate that.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또 yes, please. 요런 것들이 주로 답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절 표현들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세 가지. Don't have time, too busy, too much work. 일면 바쁘다 3종 세트. 요거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잘 기억해 두시고 사실은 요 바쁘다 3종 세트는 part 2에 아무 때나 들리면 정답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제안 부탁 의문에서도 답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I already have one, thanks. 여기에 지금 부사가 already가 들어있습니다. 자, already가 들어가면 그냥 답이다 라고 외우세요. already가 들리면 정답. 이거 별표 100개짜리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I was planning to, that's not necessary, I have other plans, 다른 계획이 있어요. I have a previous appointment, 저 선약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3번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시간 표현을 사용하면 정답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요게 별표가 100개짜리 최신 유행입니다.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예문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예문에 right away, right now. 두 번째 거가 in a few minutes. 세 번째가 by seven. 그 다음이 today. 그 다음에 tomorrow. 그 다음에 yesterday. 그 다음에 this morning. 이렇게 나왔어요. 전부 다 시간 표현이 들어갔어요, 지금. 자, 질문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저한테 팩스 좀 빨리 좀 보내주실래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을 받고 나서 늘 나오는 대답이 아, 팩스요? 즉시 보내드릴게요. 아, 몇 분만 있다 보내드릴게요. 7시까지 보내드릴게요. 오늘까지 보내드릴게요.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아, 팩스 어저께 벌써 보냈는데요? 아, 오늘 아침에 벌써 보냈는데요? 늘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간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시간 표현이 들어가는 것들이 항상 답으로 나오니까 완벽하게 못 알아들어도 그 시간 표현만 들리면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들어가면서 동의 거절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자, 많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면 이제 부재중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곳을 보세요. Out of the office. 사무실에 없다. Out of town. 이 동네에 없다. I will be in Greenville. 딴 곳에 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won't be able to go. 못 간다. 네 개가 전부 다
누군가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없다는 말이 나오면 답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특별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게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out of the office하고 out of town이 특별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이거랑 완전 똑같이 나오니까 네,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 예문들이 있어요. 이 예문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의 질문을 보시면요. Do you need anything from the store? 자, 제가 지금 가게에 갈 건데 뭐좀 사다 드릴까요? 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거 질문을 보시면은 Wouldn't you like to try something from this fruit basket? 자, 과일 바구니에서 뭐 좀 꺼내서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둘 다 지금 질문 속에 anything이나 something이 들어있어요. 자, 이 something이나 anything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something, anything에 해당되는 명사 한 개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대답에서 eggs and milk, 여기만 알아들으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대답에서 오렌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되게 쉽죠? 이 something이나 anything에 해당되는 명사, 그거 한 개만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이거는 별표 100만 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으로 제안하는 대답.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제안을 했는데 내가 동의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뭘 또 제안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저쪽에 베트남 쌀국수집이 새로 생겼다는데 같이 한번 가봅시다 라고 나한테 제안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요? 그럼 내일 점심때 가봅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동의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동의죠? 어떻게 동의했어요? 점심 때 가봅시다 라고 내가 또 제안을 했어요. 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베트남 쌀국수집에 가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아, 거긴 더럽게 맛없대요. 중국집이나 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동의야, 거절이야? 거절이죠? 어떻게 거절했어요? 중국집이나 갑시다 라고 또 내가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또 제안을 하면 이게 항상 이렇게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특별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let's로 시작하는 대답, 또 how about로 시작하는 대답, 또 can we, can't we로 시작하는 거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별표 100만 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들리면 바로 정답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이거는 여러분이 어릴 때 배운 건데 do you mind, would you mind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죠. 자, 원래는 마인드가 무슨 뜻이에요? 꺼리다. 이런 뜻 아니야. 꺼리다. 그러니까 do you mind를 직역하면 뭐예요? 제가 이런 거 하면 싫으세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대고 대답을 yes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야? 허락이 거절이에요? 거절이지. 응, 싫어. 그 말이니까.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안이나 부탁하는 질문은 대부분 다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하려면 뭐야? yes가 아니라 no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대답이 not at all이에요. 전혀 안 싫다. do you mind, would you mind 질문의 90%는 not at all이 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밖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 no, I don't. 아니요, 안 싫어요. sure, of course, certainly, no problem. 이런 것들이 답으로 출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sure나 of course로 대답하면은 이거 당근 싫지 라는 거절 표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당근 싫지라는 말이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관용적으로 사용해오기를 당근 안 싫지 이렇게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절할 때도 있겠죠. 거절하려면 yes라고 하면 되는데 딱 잘라서 그냥 yes, 응, 싫어. 잃어버리면 그것도 예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절할 때는 완곡하게 I'm afrai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문하는 대답이라고 나왔어요. 반문하는 대답은 늘 제가 강조를 하죠. 85에서 90% 정도가 정답이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라. 못 알아듣겠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통계를 내보면은 제안 부탁 의문문에서 반문하는 대답이 나왔을 때는 100%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려고 그러지 말고 제안 부탁 의문문에서 반문하는 대답이 들리면 그냥 바로 정답으로 골라버리시면 돼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사항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또 강의를 멈추시고 따라 있는 것도 해보시고 한번 또 훑어보고 머릿속에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ese boxes? A. Sure, I'll be right there.
B. I handed them out. C. That's correct. 자, 확인해 보죠. 자, 질문이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ese boxes? 자, 이 상자 옮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A에서 뭐가 들리면 답이다? Sure. 마법의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들리면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ll be right there. 이것도 자주 나온다고 제가 따라 읽으라고 정리해 놨어요. 매일 연습하시고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 Why don't we hold this year's conference in Los Angeles? A. On the application form. B. It's not complete. C. That's an excellent idea. 자, 질문이 Why don't we hold this year's conference in Los Angeles? 해서 올해는 컨퍼런스를 LA에서 하는 거 어때요? 라고 Why don't we 제안을 했고요. Why don't we 나왔으니까 대답해서 That's an excellent idea. 요 동의 표현 요거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예, 매일 따라 읽기 연습하시고요. 들리면 고르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 Why don't we invite the new assistant to the party on Friday? A. That would be great. B. Over the last 2 weeks. C. She was a big help. 자, 확인해보죠. 자, 질문이 Why don't we invite the new assistant to the party on Friday? 자, 금요일 파티 때 새로운 비서를 초대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또 제안을 했고요. 대답에서 That'd be great. 여기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네,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That'd be great, That'd be nice 하는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 Would you like to join our neighborhood book club? A. It's on the bottom shelf. B. Usually on weekends. C. I'd be happy to. 자, 확인합니다. 자, 질문이 Would you like to join our neighborhood book club? 그래서 우리 동네에 독서 클럽 가입하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Would you like to? 대답에서 I'd be happy to. 밥 먹듯이 나와요. I'd be happy to, I'd be glad to 하는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5. Could you join us for dinner tomorrow evening? A. We watched it the other day. B. Yes, they have. C. Thanks, but I already have other plans. 자, 질문이 Could you join us for dinner tomorrow evening? 자, 내일 저녁 때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C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Thanks나 OK로 시작하면 답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만 알아들으면 정답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래? But I already have other plans. 아까도 얘기했던 게 부사 already가 들어가면 다 답이다.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따라 읽기 하라고 했던 게 I have other plans. 요거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내가 답이다, 답이다, 답이다. 세 번이나 말하고 있네. 네,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6. We should tell Brian what time we expect to arrive. A. Okay, I'll call him right now. B. Until about November 15th. C. It's been thoroughly inspected.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We should tell Brian what time we expect to arrive. 자, 우리가 브라이언한테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조동사가 뭐가 들어갔어요? Should. Should만 들어가면 다 뭐다? 제안이다. 알겠죠? 아, 그것만 기억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자, 제안하는 질문이고 방금 얘기했던 거 thanks나 OK로 시작하면 답이다. 아,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I'll call him right now 라고 했어요. Right now. 아까 시간 표현 들어가면 답이라고 그랬죠? Right now, right away. 굉장히 요즘 들어서 유행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7. Could you help me organize the sales conference? A. The reference was helpful. B. I don't have time right now. C. Don't mention it. 자, 됐습니다. 자, 질문이 Could you help me organize the sales conference? 자, 영업 컨퍼런스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는데 제 A에서는 The reference was helpful. 자꾸 뭐가 비슷한 발음 예, 나오면 오답으로 골라내셔야죠. 자, B에서 I don't have time right now. 그래서 don't have time, too busy, too much work. 아까 거절 표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던 거 바쁘다 3중 세트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골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 Don't you want to come to my dinner party on Friday? A.
Usually steak and salad. B. I had a really good time. C. Sorry, I'll be out of town. 자, 질문이 Don't you want to come to my dinner party on Friday? 자, 금요일 디너 파티 때 오시겠어요? 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자, Do you want to, don't you want to?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 요거 제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A에서는 지금 질문에 dinner, 대답에 steak and salad, 연상되는 표현 오답 잘 골라내시고요. B에서는 지금 과거 시제로 말을 했죠. 네, 답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제안을 했는데. 자, C처럼 out of town, 네, 부재중 표현 들어가면 답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out of town이라든가 out of the office,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니까 들리면 바로 정답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 Why don't we take a bus to work tomorrow? A. On the corner of Oak and 7th Street. B. I was planning to ride my bike. C. Every 30 minutes, I think. 자, 확인해보죠. 자, 질문이 Why don't we take a bus to work tomorrow? 자, 내일은 버스로 출근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A는 지금 장소 안내를 했어요. 네,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B에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지금? I was planning to. I was planning to. 이걸로 시작하는 거 다 정답이다. 아, 라고 매일 따라할게 연습하시고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만 보죠. 10. Do you want to talk about the applicants now? A. Let's discuss them on Tuesday instead. B. In the job description. C. It's nice to meet you.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talk about the applicants now? 자, 지금 지원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 A에서 답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지금 대답을 Let's로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역으로 제안하는 거. 별표 100만 개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Let's라든가 how about이라든가 이런 거 시작하는 거 바로 정답으로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10문제를 지금 같이 봤고요. 10문제가 더 있죠? 예, 나머지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정리해놓은 거 매일 따라하기 연습하시고 들리면 바로 정답 고르고 그런 식으로 제가 풀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오답 잘 골라내시고 예, 그렇게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20문제 푼 다음에 그 뒤에 7문제 또 연습문제 또 있어요. 예, 그것도 풀어보시고 그거는 또 동영상 해설 강의 또 있으니까 탑토익닷컴에서도 들어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Part 2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일단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의문사 입문문을 공부했습니다. 정답 패턴들을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쉽게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패턴들을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복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문사 입문문은 한 개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두셔야 되고 제안부터 의문문 지금 공부한 거 요거는 문제 많이 풀어볼 필요 없어요. 그건 괜찮고 따라 읽는 걸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들리면 바로 정답 고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 선택 의문문 공부했습니다. 선택 의문문은 다른 건 어려울 게 없는데 paraphrase 하는 것들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휘력을 쌓는 데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문문도 이것만 들리면 답이다라고 키워드 알려준 거 있었어요. Either, either, whichever, whatever, any, 뭐뭐뭐 하는 것들. 그렇게 알려드린 것들은 무조건 답이니까 그것도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의 문문하고 평사문은 다른 어떤 일정한 패턴이 없으니까 앞대가리에 집중을 해라. 그 다음에 오답을 골라내라. 그 두 가지 사항만 잘 되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문문에서도 yes와 no를 대신하는 표현, 그거는 들리면 무조건 답이니까 그것도 매일 따라할게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따라할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지금. 몰라 하고 동의, 거절 표현 따라할게 하시고 그 다음에 yes, no 대신하는 거. 그래서 매일 연습하셔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아주 들리면 바로 고를 수 있게 그렇게 딱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2에서 필요한 것들 다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학원에서 Part 3 공략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art 3, Part 4에서도 아주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비법들도 제가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와서 또 잘 들으시고 성적도 많이들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철저하게 잘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또 학원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에서 뵙겠습니다. 토익은 역시 이교입니다. 고맙습니다.